자,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유인물 보세요. 강목에 유색 레커 페인트를 도장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색이라는 거는 사실 신나. 그러니까 기름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보통 이 작업까지 딱 끝나면 점심 먹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 3시간 정도 지납니다. 여기서 자, 1번 연마할 때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1번 할 때 A까지 하면 되죠. 이상 없죠? 2번 퍼티. 퍼티질 작업할 때 여기까지 올라타면 되죠. 3번 연마할 때 똑같이 C까지 하면 되죠. 4번 여기서부터 틀립니다. 여기서 또 실기 납니다. 자, 위에 바인다는 수성 페인트에는 바인드를 칠하고요. 바인드를 칠하고 유색에는 라카 스페이스라는 걸 칠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바인더 주세요. 라카 스페이스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적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가져와요. 냄새만 맡아도 신난 냄새, 코가 아픈 냄새. 그거는 라카 스페이스 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카 스페이스를 자 보세요. 어디에? D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D까지 여기까지만 이 부분까지만 각제에 라카 스페이스를 칠합니다. 그러는 다음에 바르면 여기에 선을 끄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연말을 여기서 상도 1차 뭐예요? 똑같아요. 아까 전에 색깔은 어디예요? 여기 5번까지죠. 맞죠? 똑같이 그걸 보고 이까지만 여기에 지정된 주어진 색을 맞춰서 유성 칠하고 마르면은 살짝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색을 한 번 더 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정색 조색이 두 가지가 먼저 들어가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종이컵에 가득 만드세요. 이것도 가득. 왜?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확하더라도 내가 만든 색깔을 똑같이 못 만들어. 그래서 넉넉하게 만들어. 남은 버리면 되니까.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과제입니다. 이제 또 수성 페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과제 3번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글자 있죠. 글자 위치에다가 글자를 박는다고 하죠. 글자를 표현해서 선을 긋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글자를 또 감독관님이 지정한 색깔을 만들어서 색을 칠해야 돼요. 자 볼게요. 다 말랐습니다. 이쪽에 자 상도자 마무리 지정한 문자를 도안을 도상을 해라. 자 아래의 문자에 도안에서 시험장 한 개를 선정해서 지정을 해주죠. 그거를 여러분들 도면 크기에 맞게 문자는 지금 때 모눈 터렛인지를 줍니다. 모눈 터렛인지. 모눈종인데 비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글자를 135에 100. 아마 1학기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하고 이거를 여기 위치에다가 옮겨놓고 모서리를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컴파스로. 그러면 딱 되면 어때요? 그 안에 점이 뚫려있겠죠. 그 점을 가지고 선을 긋습니다. 그럼 글자가 나오겠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색을 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작업이에요. 감독이요는 모눈 터렛인지 용지 여백을 사인해서 지급해라. 왜 그럴까요? 컨닝 방지. 컨닝 방지. 그리고 그걸 다시 제출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세 번째 과제가 마지막입니다. 라, 과제 4입니다. LMR 페인트 흑색을 가지고 트레신지는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트레신지 해가지고 전박으면 엄청 편하죠, 이게. 맞죠? 그런데 직접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려야 돼요. 이것 또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선을 이렇게 끊는다? 그거는 감독 마음이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해하겠습니다. 이 도형을 끌 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여백에 이런 도형을 그릴 때 보면은 그리는 요령도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선을 안 꺼도 돼요. 점만 찍어서 그림을 보면서 선만 끄면 깨끗하게 이 부분 없이 깨끗하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제 5번 여기다가 에라멜 흑색 도장으로 칠하는 게 가제 4. 이해하시겠나요? 자, 마지막 마입니다. 지금 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인드밖에 안 칠했어요. 5가제 이 부분은 자, 여기는 3등분합니다. 여기서 3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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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선을 끄면 5단계 나와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점점점 흰색에서 올라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는. 그걸 여러분들이 종이컵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이컵 6개 놓고 맨 처음 끝에는 오렌지 흰색. 오로지 검은색. 그 다음에 흰색을 베이스로 해서 검은색을 조금씩 타면서 그라데이션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백색 칠하고 그 다음에 바로 칠하면 안 되겠죠. 칠하고 세 번째 거 칠하고 다섯 번째 칠하고 그러면 이거 칠하는 거 이거 또 굳겠죠. 그때 이거 칠하고 이거 칠하고 이런 식으로 팔레트에서 이걸 하면 되겠죠. 자, 가제 5번까지 다 했습니다. 바, 가제에서 요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도면을 참고해요. 가제 성격과 관련된 일반 고축 도장 기법에 의해서 도면상 형태와 크기를 적용해서 작업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해당 없습니다.